Okay, 문장 3위. In much the same way, an array of technolog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linguistic factors can exist and create a similar kind of pull or rug of drag or friction. Okay, 뭐 or가 이렇게 많아. 원래는 여기에 잘못된 걸로 or가 끝에만 들어가야죠. 여기 쉼표 들어가고요. 뭐 어쨌든 뭔 소리고? 많은 비슷한 방법으로 기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들을 존재한다, 그리고 생존한다, 비슷한 종류의 인력, 낙찰력, 그리고 정확력.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뭔가 앞에서 실컷 얘기해놓고 비슷한 식으로, 많이 비슷한 식, in much the same way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비교나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첫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Array. Array는 무슨 뜻이에요? 뭐 배열이란 뜻인데, 뭐 쭉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Array of technological. 뭐 어쨌든 여기에 시작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형용사가 쭉 나오고 있고, factor. 그러니까 다양한 factor의 배열이, 비열이 없었네. 배열이 일렬에 늘어서 있는 것이죠.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rray의 뜻은 그룹의 의미다. 어떤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요소들의 어떤 배열이 can exist and create. 존재하며, 그리고 만들 수 있다. 뭘 만들 수 있냐? 비슷한 종류의 당기는 거, 끄는 거, 마찰이죠. 당기고 끌고, 어쨌든 이거 전부 다 뭐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접촉이 있어야 발생하는 접촉에 대한 힘이죠. 이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의 종류 중에 마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어쨌든 뭐 뭔가 마찰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마찰력을 뭐 뭔가 부딪히는 거, 뭐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One international online access is understood using the metaphor flat earth. 오케이, 뭔 소리고? 국제적인 온라인 SSS는 이해되어진다. 그 평평한 지구라고 이해되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액세스에 대한 얘기? 어? 오케이. 뭐 허용인데 뭐 허용이 아니고 접속이죠. 접속. 액세스, 뭐 액세스 디나이드, 그러면 뭔가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액세스 디나이드 이러죠. 접근 이런 뜻이죠. 접근, 뭐 거절, 접근, 접근이 부인되어졌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오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픈 인터내셔널 온라인 액세스. 그러니까 뭐 일단 온라인, 뭐 어떤 온라인 집단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특정한 사람들만 폐쇄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뭐 집단인가 봐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겠죠. 이해되는데 뭐 하여 사용해서 이해된답니다. 뭘 사용해서? 메타포가 뭐예요? 은유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뭐 이걸 생각하면 저걸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메타포라 그러죠. 예를 들어 비둘기 하면 비둘기 하면 평화 뭐 이런 거 메타포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flat earth라는 뭐 평평한 지구라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it represents a world where information moves across the globe as easily as a hockey puck seems to slide across an ice rink's flat surface.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죠. 네, 그래서 뭔 소리고? 정보가 지구를 통하는 것보다 쉽게 그 하키쿡처럼 거기 아이스링크 표면한테 평평한 표면을 스마일을 이끌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에 대한 얘기. 플랫 Earth. 플랫 Earth라기보다는 오픈 인터내셔널 온라인 액세스겠죠. 또는 아 Flat Earth가 낫겠네요. Flat Earth. Flat Earth가 낫습니다. 근데 Represent의 뜻이 뭐야? 제시하다. 그러니까 Flat Earth, 왜 Flat Earth라는 메타포를 썼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Flat Earth라는 단어가 대표한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Flat Earth가 뭘 보여줍니까? 오케이, Where에 대한 얘기 시작했죠? 끝은? 뭐라고? 타키퍼까지죠. 그러면 심즈가 왜 심즈인지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리프레젠스 뒤에 뭐? 대시 생략됐다는 거죠. 겉 만든 대시죠. 데디아를 설명한다. 플랫어스가 나타내는데 데디아를 명사절을 데디아의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Flat Earth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 미끄러지는 것처럼 가로질러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오케이, 무엇을 미끄러 뭐를 가로질러서 아이스링크의 평평한 표면을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그건 뭐 뭐와 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인포메이션과 아이스 하키 퍽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가 전 세계를 걸쳐서 하키퍽이 하키퍽만큼 쉽게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평평한 표면 위를 아이스링크의 평평한 표면 위를 미끄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Flat Earth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내셔널 온라인 액세스가 Flat Earth를 했는데 이게 정보의 수평적 빠른 교류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스 하키 퍽이 뭔가를 흘러갈 때는 프릭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니멀 프릭션이 생기겠죠. 최소한의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흘러간다, 쉽게 정보가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어스라, 그러니까 이 오픈 인터내셔널 온라인 액세스가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뭐 자유로운 소통인 거죠, 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일본에 들어갈 리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this framework, however, can be misleading, especially if we extend the metaphor. 오케이,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framework란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을 오해시킬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메타포, 여기서 메타포는 Flat Earth라는 메타포죠. 메타포를 뭐 한다면? 확장한다면, 평평한 지구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게 되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있다, 프레임워크가.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럼 아직 뭐 봅시다. 2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As anyone who has crossed an ice link can confirm, just because the surface of the link appears flat and ope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urface is smooth or even. 오케이, 그래서 뭐? 아이스 링크가 건너는 사람은 누구인지 컨펌할 수 있다.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스링크 링크의 표현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프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표면이
그렇고 또는 그 안에 필수적 오케이, 에즈에 대한 얘기. 오케이,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럼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죠? 네. 그럼 끝은 아이스링크까지. 더즈에 대한 얘기 요렇게 한 거죠?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죠? 아이스링크 서비스 아이스링크.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왜 또 이 꼬라지로 생겼어? The surface of my,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지금 동사가 이렇게 보면 appears도 동사고 does not necessary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동사가 두 개인가? 동사가 두 개가 end 부분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아, 없네. 아, 없네. 그럼 대세에 대한 얘기. 엄마. 오케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 평평. 평평한이죠. 평평한. 골은 골은 평평한. 심지어가 아니고 골은 평평한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떤 누가 뭐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이스링크를 건너 가본 적이 있는 누구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놓고 쉼표야. 그럼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음엔 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야. 무엇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겠어? 오케이, 삽입군 거 삽입된 부분이죠. 단지 모이기 때문에 링크의 표면이 어때 보이기 때문에 평평하고 그리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스링크의 표면이 어피어디의 어떤 신고도 그래서 평평하고 열려 있는 것 때문에 왜 이게 does not은 the surface가 주어인 거죠. surface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링크가 뭐 평평하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 단순히 그 표면 아이스링크의 표면이 아이스하키 아이스링크의 표면이 플랫하고 평평하고 그리고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꼭 라 데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데디아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데디아 뭐 표면이 어떻고 어떻다라는 것 스무드하고 이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링크를 건너가 본 사람이 누구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바와 같이
아, 내가 건너가봤어. 건너가봤더니 이게 겉으로 보기엔 어때 보이긴 하지만 flat and open돼 보이긴 하지만 surface of the rink가 appears flat and open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 flat하고 open해 보인다고 해서 smooth하고 even한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할 거냐 하면 정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건 아니다. 뭔가 좀 장애도 있고 뭐 저항도 있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얘기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레더가 나온 걸로 봐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레더가 나오면 라기보다는 어떻다 라기 스무드 앤 이븐 하다 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3번은 가능성이 떨어졌죠. 스무드 or 이븐 하다 라기보다는 such surfaces tend to be covered by a wide array of dips and cracks and bumps that create a certain degree of pull, drag or friction on any object moving across it. 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접혀지는 그것을 건너는 어떤 물건 위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딥 크랙 펌프 데드에 대한 얘기 주격 시작했으면 끝은 오케이 certain degree of 오케이 특정한 정도 아까 확실한 정도라면 야 이놈 시끼야 certain 조심하라고 얘기했어 어? I'm certain은 못 드시고 I'm certain은 못 드셔 나는 확신한다죠 certain target은 특정한 목표물 이 certain 뭐라면서 조심하라고 했어 이거 서술적으로 쓰였을 때하고 한정적으로 쓰였을 때 뜻이 달라진다고 서술적으로 쓰이면 확신하는 이고 동사세 쓸 때는 확신한다로 쓰이고 그 다음 명사를 꾸며줄 땐 특정한이라고 특정한 지금은 둘 중 뭐야 특정한 정도 certain degree of 특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certain degree of 어느 정도의 특정한 정도의 서술적이야 이게 서술적이고 서술어가 됐잖아 국어에 서술적으로 쓰이면 확신하는 이고 한정적으로 쓰이면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일 때는 특정한 이고 형용사 중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서술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조심해야 될 형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ertain 여기에는 that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that부터 시작해갖고 open까지가 명사절을 만들고 명사절이 주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쉬운 문장은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근데 대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어가 길어도 just because that the surface of the rink appears flat and open. 단지 링크의 표면이 플랫하고 오픈돼 보인다라는 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데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라기보다는 어떻다라기보다는 flat and open 돼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표면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넓은 뭐 쭉 늘어서 있는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딥도 많고 균열도 많고 줄치된 부분도 많다. 뭐 하는 특정 정도의 인력과 끄는 힘 또는 마찰력을 어디에다가 어떤 물체에게라도 이게 평소물에 사용된 N이라서 어떤 라도죠. 어떤 물체는 물체인데 뭐하고 있는 그것의 표면을 가로질러가고 있는 어떤 물체에게라도 풀이나 드래그나 프릭션 certain degree of 풀이나 드래그나 프릭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로 그러니까 불균일한 것들 평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러프하게 만드는 울퉁불퉁하게 거칠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가득 차 있는 경향이 있다. 아이스링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퍼그를 인포메이션에다가 비유했고 이 인포메이션이 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가 중요하겠죠. They affect the house smoothly or directly information 나왔네요. 답은 4번이죠. Can move from point to point in global cyberspace. 그래서 뭐? 영향을 받친다. 얼마나 부드러운 속도는 그 정보를 향해 직접적으로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다. 글로벌 사이버 공간. 그 해석 말고 뭔 소린데? 그러니까 글로벌 사이버 세계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그 정보가 그 어느 지점과 다른 지점으로 얼마나 부드럽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를 Factors죠. Factors. Technological부터 시작해서 Political, Economical, Economic, cultural and linguistic factors affect 그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여기 인포메이션이 왔는데 갑자기 비유적인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걸로 와야지. 얘를 딥스 앤 이게 그러니까 이 딥스하고 크랙스하고 범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technolog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linguistic factors인 거고 얘들이 비유적으로 여기서는 뭐야 아이스링크 위에 있는 딥스, 크랙스 앤 범스가 여기에 있는 팩터즈란 말이야.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팩터들이 여기서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마찰력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적이고 정치적 이러한 요소들이 뭐를 만들어낸다? A similar kind of certain degree of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정도의 특정한 정도의 pull or drag or friction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건 아이스퍼기고 아이스퍼기 못 가게 하는 게 이런 건데 딥스, 크랙스 앤 범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기술적, 정치적, 뭐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요소들 차이점이겠죠. 그것들이 뭘 만들어낸다.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얼마 여기 쭉 이렇게 가야지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어디에서 전 세계적인 여기 인터넷이겠지. 인터넷에서 한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까지 얼마나 정보가 직접 부드럽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동하는지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러한 팩터들이 영향을 끼친다.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다라는 거. Factors, factors. 그러니까 데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Thus, why the earth might appear to be increasingly fla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nline communication, it is far from frictionless.
그래서 뭐? 그럼 뭐? 진짜 지금 뭐하네? 그 지금 아마 나타낼 것이다. 복합하는 평가에서 나타낼 것이다. 인터넷션은 국제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이에요. 그것은 마찰이 없는 것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막 사용해볼까? 뭔 소린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이 점점 효과해진다. 그게 뭔 소린데? 지금 네가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nline communication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while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제대로 처리하는 감 없어. 그러므로 지구가 어때 보일 수는 있지만 점점점 평평해지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들여다보면 from the perspective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온라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는 그게 뭔 소린데?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래? 지구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단 얘기지? 아니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뜻이잖아. 인터넷, 그러니까 이 from the perspective 이, 여기서 이게 뭔 소리, 이 부분이 뭔 소리냐, 지금 지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측면에서는 지구가 어때 보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뜻이 인터내셔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얘기. 인터내셔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았죠? 국제적인 온라인 의사소통은 어떻지가 않다? 마찰이 없지가 않다. 마찰이 없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찰이 존재한다. 인터내셔널 뭐에 의해서 마찰이 생긴단 말이야? 기술적 요소나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문화적 요소, 언어적 요소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 쟤는 영어 쓰고 난 한국어 쓰는데 뭐 의사소통이 빠르게 잘 되겠어? 응? 쟤랑 나랑 이해하고 있는 뭐 기술적인 게 다르고 정치적인 게 다르고 쟤는 진보고 나는 보수인데 의사소통이 잘 되겠어? 쟤는 자꾸 뭐야 박근혜 풀어주라 그러는데 의사소통이 되겠어? 어? 그러니까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응? 지금 전체적인 글은 뭐 오픈 인터내셔널 온라인 액세스가 뭐냐,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지. 인터넷 이용이 이해되어지는데 뭐를 사용해서? 평평한 지구. 됐습니까? 평평한 지구라는 게 평등을 의미하는 거야.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지구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건 정보의 교류가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계급이나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누가 뭐 하는 뭐가 정보가 전 세계를 가로질러서 하키펑만큼이나 쉽게 이동하는 지구가 어때 보인다?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뭐 같이 아이스링크의 플랫 서피스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정보가 아주 평평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정보가
아주 뭐 거침없이 거리낌없이 쭉 이동한다라는 것을 뭐 하게 되면 지나치게 extend the metaphor 이 flatters라는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우리를 뭐 시킬 수가 있는데 오해시킬 수가 있는데 뭐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확인해 줄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이스링크 위를 건너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확인해 줄수 있는 것과 같이 단지 링크가 플랫하고 오픈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그 표면이 스무드하고 이븐하다라는 건 의미를 하는 건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스무드하고 이븐하다라기보다는 그러한 표면들은 뭐 이러한 뭐 아주 막 울퉁불퉁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정도의 마찰력을 만들어내겠는데 그뭐 아이스링크 위를 건너가는 어떤 물체에게라도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울퉁불퉁한 요소들도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울퉁불퉁한 요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 정치, 경제, 문화, 언어적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뭐에 영향을 끼치냐? 얼마나 매끄럽고 직접적으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터넷 공간상에서. 그러므로 지구가 점점 이제 뭐 이거 그뭐 뭐의 관점에서는 어떤 측면에 인터내셔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국제적인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얘기하는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하는 관점에서 보면 점점 점차적으로 더 심하게 플랫해지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의사소통이 마찰이 전혀 없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뭐 때문에 생긴다. 뭐 정치, 경제, 뭐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생긴다. 네? 마틀. 오케이. 다음.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are subjective to begin with, and therefore they are easily altered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태도들과 문화와 태도들과 학습을 주관적으로 시작하기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바뀐다. 그에 변화하는 환경들과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얘들이 주관적이다. 태도와 가치가, 그러니까 태도와 가치는 당연히 주관적인 거죠. 어떤 의견이 포함되는 거고, 가치관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객관적일 수도 없지, 태도와 가치는.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지진이 났는데, 뭐, 피하는 게 중요하냐,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야, 이 새끼 어디 숨어 빨리 수업해.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놈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 얘기하기에는 뭐, 이런 얘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므로는 얘기는 태도와 가치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태도와 가치관은 어떻다? 쉽게 바뀐다. 뭐해? 끊이 ever changing의 뜻은 끊임없이 바뀌는 이죠. changing하는 환경과 목표에 뭐 부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가치관이라는 게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에버가 키가 되는 거고요. 마틀. In physics, the principle of relativity requires that all equations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have the same form regardless of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오케이. 뭐, 천문자부터 뭐, 약간 뻑적지근한데, 뭔 소리예요?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경쟁률과 대비하는 모든 방정식 물리학 법칙에서 간성좌표계의 간성좌표계 없이 같은 형태로 가진 것을 묘사하는
뭔 소리인데? 뭔가 생각나, regardless of 가 뭔데? 뭐 상관없이 아니야? 호모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뭔 소린데 그래? 아, 감성 작곡에 상관없이. 그 물리학 법칙은 같은 형태를 가진 것 공장식을 의미한다. 디스크라이빙에 대한 얘기? 디스크라이빙 묘사함 현재 시작했고 끝이 어디냐고. 여기까지지 뭔 소리래. 얘 어떻게 할 건데? 아, 맞네. 물리학에서 뭐가 상대성 이론은 요구한데, 상대성 이론이 맞아 들어가려면 대디아를 충족시켜야 한데, 뭐 모든 방정식들 뭐를 묘사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 물리학에 적용, 이거 물리학이 나온 거야. E는 뭐, MC 스퀘어. 이러한 방정식이죠. 이러한 방정식이 뭐 해야만 한다? 갖고 있어야 된대. 뭐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충족되려 그러면 모든 방정식이 어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랑 관계없이? 관성좌표계와 관계없이. 관성좌표계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계는 뭔지는 몰라도 뭐 이런 거겠죠. 뭔가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얘가 어디에 있다. 이거 A, B, C고 이게 1, 2, 3이다. 이런 게 좌표계죠. 그럼 얘의 위치를 A에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좌표계죠. 근데 이거 관성좌표계래. 관성은 뭐 움직이려고 하던 놈은 계속 움직이고 있던 놈은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관성,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의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겠지. 뭐 어쨌든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와 관계없이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 물체가 여기에 있는 녀석을 여기서 보는 놈하고 여기서 보는 놈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면 얘가 일로 가고 있는 걸 보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이 본게 얘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관성 좌표계죠. 네? 그렇습니까? 근데 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물리학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방정식이 똑같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가 빛인데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얘가 봐도 E는 MC 스퀘어여야 되고 얘가 봐도 E는 MC 스퀘어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찰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건 뭐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알게 될 거고요. The formulas should appear identical to any two observers and to the same observer in the different time and space. Okay, 그래서 뭐? 공식들을 나타나야만 한다. 동일하고. 그 두 명의 관찰자 그룹 누구든지 그리고 같은 관찰자는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같은 관찰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이 이게 formulas 같은 말, equation 같은 거죠 지금. 공식이 should appear identical, 똑같아 보여야만 한다. 공식이 똑같아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이때든 저때든 이 사람이 보든 저 사람이 보든 똑같은 법칙이 구현되고 있어야 된다. 그 현상 속에 식으로 나타내는 누구에게, 두 명의 어떤 두 명의 관찰자, 여기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또 똑같은 관찰자 어디에 있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얘가 있던 애가 여기 있던 애가 이리로 갈 수도 있겠지. 응? 그래도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빛이라면 이는 MC 스퀘어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똑같이 보여야 된다.
뭐 여기서 보는 놈한테는 뭐 2분의 1 mc 스퀘어고 여기서 보는 놈한테는 뭐 0 곱하기 mc 스퀘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똑같은 식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걸 얘기해? 계속해서 객관성을 얘기하고 이제 객관성. 됐습니까? 물리 법칙의 객관성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 however 뜨고 나서 주관성을 얘기하고 있지. 됐습니까? source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일은 없어.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 정리하고 있죠. 됐습니까? So, the same task can be viewed as boring one moment and engaging the next. 그러므로 뭐가? 그 같은 업무는 여겨질 수 있다.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이 재밌을 수 있다. 오케이. 왜 답은 1번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1번이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일이라고 했죠. 똑같은 일이. 어떤 보일 수도 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재밌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건 다 뭐에 의한 거야? 주관성에 의한 것도 주관성.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Ever 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목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때는 그게 지루하게 보이는 circumstance 또는 engaging 해서 재밌어지는 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뭔가 항상성 변치 않는 거 이런 게 아니고 ever changing 하는 거와 관계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us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과적인 얘기. 여기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과적 얘기한 거죠. 그다음부터 문과적인 얘기하는 거죠. 뭐 divorce 이런 얘기 나오네. Divorce, unemployment, and cancer can seem devastating to one person, but be perceived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by another pers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married, employed, and healthy. 그래서 뭐? 이혼, 실업, 그리고 암을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로서 인식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결혼되었는지, 그리고 건강한지 아닌지를 에 따라서, 이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혼이나 또는 실업이나 그리고 암과 같은 것이 아주 재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게 ing형인 거 조심해야 돼. 얘들이 재앙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devastated 아닌 거.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can be perceived 인지될 수 있다. 뭐로? opportunity로. 뭐를 위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회로 보여. 또 다른 사람한테는 뭐에 따라서 결혼했는가, 뭐 취직된 상태인가, 건강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same formula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It is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that are subjective. Okay, 그러니까 대세에 대한 얘기. 주격 관계되면서다. 이는 뭐한 놈이야? 이때 강조 구문이죠. 주격 관계됩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are subjective. 이게 강조 구문이 아닌 거죠. Not only 나왔으니까 뭘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돌수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Okay? Our brains 앞에. But also our brains comfortably change our perceptions of the physical world to suit our need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뭐, 그거야 무슨 뭐 고정된 규칙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not only 하고 끊고 but also 들어가도 되는데 but also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태도, 그리고 가치관만이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하고 문장 끝내고 나서 그게 또 기억하도 되잖아. 뭐도 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ur brains comfortably change our perceptions. 뭐 뭔 소리야? 읽었으니까. 우리의 여백은 편안하게 바꾼다. 우리의 감정을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 감정을 우리의 무게에 맞춰서 바꾼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인문과학적인 것인데 다시 이과적인 걸로 넘어왔죠. 문과에서 다시 이과로 넘어오고 있죠. 뇌도 뭐 한다? 뇌도 바뀐단 말이야. 응? 지 멋대로 바뀐다. 편안하게 바뀐다는 얘기가 지 멋대로 바뀐다.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 뇌가. 뭐에? 우리의 인지. 뭐에 대한 인지? 실체적 세상에 대한 인지를 바꾼단 말이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야 물 물이 근데 가면 갈수록 뭐 깨끗한 물을 뭐 미래에 깨끗한 물 마시기가 힘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지금은 더러워서 못 먹는 물도 그때 돼서는 깨끗한 물이다 이러면서 맛있게 마실 수도 있게 된단 말이야. 뇌가 이거 깨끗한 물이네 이러면서 지금 빗물에 이러면서 받아 먹고 있으면 엄마가 이 새끼 미쳤나 배탈 날라고 막 이러는 거야. 깨끗한 물이 없어지면 우리 뇌가 깨끗한 물이네 하고 실체적 세상에 대한 인지를 바꾼단 말이야. To suit our needs.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suit 하기, fit 하기 위해서. We will never see the same event and the stimuli in exactly the same way at different times. 우리는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같은 사건과 그리고 같은 자극들을 오케이. 그래서 뭐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옛날에는 좋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전부 뭐에 대한 뭐가 perceptions of the physical world가 change하기 때문에 뇌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거죠. 매트릭스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숟가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숟가락은 없다. 숟가락이 왜 없대? 숟가락이 있는데 왜 없대? 숟가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그것을 보고 만지고 뭐 이런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 숟가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네가 보는 걸 믿을 수가 있어? 그게 조작됐으면 어떡할래? 실수 안 봤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가 고른 답은? 4번이다. Not only 봤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될 거다 뭐 이렇게 했나요? 보돌소 대신에 뭐 하우에버가 왔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글의 순서는 뭐 피직스에서는 관찰자가 어디 있던 간에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퀘이션이 포뮬러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이제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유입니다. 여기 있느냐 이게 관성적 좌표계라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 합니다. Formula should be appear identical. 똑같아 보여야만 한다.
여기에 있는 관찰자와 여기에 있는 관찰자에게 똑같아 보이고, 다른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 갔을 때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성이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이때는 이래요 저때는 저래요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봤더니 얘들은 이땐 이렇고 저땐 저런 거예요. 태도와 가치관은. 그래서 태도와 가치관들이 쉽게 우리들의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과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인지도 된다, 엘터도 된다. 그러므로 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이때는 보링, 저때는 인게이징. 디버스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의 여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디베스티팅 하지만 오퍼튜니티 포 그로우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때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서 처해 있는 메리드인지 아닌지, 임플로이드인지 언임플로이드인지 아닌지, 헬스한지 언헬스한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인문학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 인문학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여기에 결정적인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실체적 세상에 대한 인지 인식조차도 우리들의 목표 니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체인지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자극을 똑같이 또 정확하게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요약하기. 그래서 when we see an adorable creature, we must find an overwhelming urge to squeeze that cuteness. 뭔 소리예요? 우리가 귀여운 생체를 볼때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 그 압도되는 충동, 그 귀여운 것을 지나치고 싶어하는 충동과 싸워야 한다. 그래요?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adorable, lovely, lovely, cute, overwhelming urge. 오케이. To squeeze에 대한 얘기. To squeeze에 대한 얘기. 대세에 대한 얘기. 지시 형용사. 우리 예쁜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손으로 건드려 보고 싶어 하는 충동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And pinch it, and cuddle it, and maybe even bite it.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거나, 피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깨물어 주고 싶을 수도 있다. 제혁이, 내가 이제 제혁이 깨물어 주고 싶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 새끼 좀 확 깨물어 버릴까 봐. 됐습니까? This is a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on oxymoron called cute aggression, and even though it sounds cruel. 뭐? 이것은 완전히 평범한 심리학적인 행동이다. 귀여운 공격성이나 그리고 모순 같은 심지어 비록 뭐 자꾸 심지어 비록이야 비록 뭐뭐 이런 거 그것이 이상해 비록 그것이 이상해 잔인하게 들리시라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세 대한 얘기, 여기 이세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앞에 나온 거 귀여운 거 보면 깨물어 주고 싶고 꼬집어 주고 싶고 심지어 물어뜯고 싶어 하는 것이 완전하게 어떤 뭐다 정상적인 심리적 틱이다. 틱이 뭐 어떤 행동이나 반복적 행동을 얘기하죠. 오케이. 정상이야. 그 네가 그렇게 저 제혁이 깨물어주고 싶은 거 정상이야. 근데 뭐 모순어법인데 뭐라고 불리는 큐트하고 어그레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귀여운 이거 공격성이죠.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모순어법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cute aggression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In fact, cute aggression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Strangely enough, this compulsion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사실은 충분히 이상한 것 같다. 이러한 충동은 아마 실제로 우리를 더 잘 보고 있을 것이다. Discompulsion에 대한 얘기. 깨물어 주고 쥐짜고 싶고 뭐 하는 거, 이러한 충동이 우리를 어떻게 make a 어떤 이죠 더 잘 보살피게 만들어준다. 뭔가 다른 타인들을 다 더 잘 보살펴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잔인한, 그러니까 여기에 크루얼하고 케어링하고 반대말이죠, 지금. 우리를 크루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케어링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보살펴주는 존재로 만든다. The first study to look at cute aggression in the human brain has now revealed that this is a complex neurological response involving several parts of the brain. 그래서 뭐? 첫 번째 연구에서 귀여운 공격성에 대해 인간 내적 귀여운 공격성을 이제 드러낸다 얘기하는 이것은 합적인 신경학적 반응이다. 내 여러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이거는 명사예요. 그럼 시작 끝은 내일까지. 어떤 첫 번째 연구죠. 어떤 첫 번째 연구, 뭐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cute aggression을 포찰하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연구가 has now revealed, 이제는 밝혀냈다, 드러냈다, 데디아를 드러냈다. cute aggression은 뭐다? 복잡한 신경적 반응이다. 뭐를 수반한? 뇌의 다양한 부분을 수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들이 함께 일을 해야지 작동되는 복잡한 neurological response가 cute aggression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어떤 반응이 아니고 이런 것과 저런 것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게 cute aggression이다. 제 얘기 보면 깨물어주고 싶은 게 그런 반응이다. 조심해서 조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The researchers propose that cute aggression may stop us from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that we are unable to look after things that are super cute. 그래서 뭐? 그 연구자들은 제시합니다. 귀여운 포커스는 아마 우리가 감정적으로 과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 했어 해서? 아니요, 뭔가 대슬 하나 잘못 띄워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감정적 과부하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못 돌보는 것을 맡겨준다고. 네. 큐트 어그레션이 하는 역할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대슬에 대한 얘기 정말. 여기 from에 대한 얘기. 뭐. Stop it from B라고 얘기하지. 무슨 소린데?
답의 form B. A가 B를 못하게 하다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대세에 대한 얘기. 여기 있는 대세. 관계사? 목적의 관계사. 그럼 선의 행사는 overall이냐, emotional이냐, so냐, becoming이냐, from이냐, us냐, stop이냐, 뭐냐? 아, 겉만, 겉만. 겉만 드는 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덱 국민이지. 아, 맞네. 맨날 암 안 내래. 아, 소덱 불금치 끌어올려. 아, 그래요? 왠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왜 보이지? 그건 많이 들어. 신혜, 너는 많이 안 봤냐? 그 다음 저 뒤에 있는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연구자들이 라고 얘기한다. 설명을 이렇지 않을까 라고 한다. 프로포즈 한다. That. 데디아라고, 데디아가 아닐까라고 프로포즈. 제안한다는 얘기는 이렇지 않을까? 라고 큐트 어그레션의 역할이 이런 거니까 아닐까요? 라고 가설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큐트 어그레션이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될 수 있다? 돌볼 수 없게 된다. 어떤 녀석을? 너무 엄청나게 귀여운 녀석을 돌볼 수 없게 되는 이러한 걸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됐습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우, 저거 손 대면 죽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손 대면 캬, 죽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이렇게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슈퍼 큐트한 녀석도. 큐트 오퍼레이션 may serve as a tempering mechanism that allows us to function and actually take care of something we might first perceive as overwhelmingly cute. Explain the lead order. 어쩌고저쩌고 사람. 그래서 뭐? 귀여운 공격수에게 나와 제한될 것. 제한될 것이다. 그 뭐야?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그 대비하여. 우리에게 얻어올 수 있는 규정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받아들일 그 압도적으로 배운 것을 첫 번째로 받아들일 어떤 것을 들어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조절하는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정리해봐. 뭔 소리 한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귀여운 공격성이 어떤 메커니즘이래요. 그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압도되는 귀여운 것을 인식한 어떤 것을 돌고도로 통합하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능성. 템퍼링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조절 기제. 조절 기제가 뭐냐면 조절하는 어떤 기제라는 게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작동하는 걸 뭐 기제 메커니즘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 A라는 신호가 왔다. 그러면 너는 C라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돼. 그러면 이 A라는 자극에 의해서 C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궁착궁착궁착궁착 하는 게 메커니즘. 그래서 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절 기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뭐 해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절 기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Overwhelmingly는 슈퍼 큐트하고 같은 얘기죠. 엄청나게 귀엽다고 우리가 처음에 인지, 아, 저 새끼 저거 졸라 귀엽네. 라고 인식한 뭔가를 뭐 해줄 수 있는, take care of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조절 기제로서 큐트 어드레션이 저 레이슬 작동하는 게 아닐까,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리드 오더, 뭐 제 대표 저자죠. 대표 저자, 논문 대표 저자인 이 사람이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커니티브 리서치,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큐트 어그레션 may act, 역할할 수 있다 as a neurological response, 뭐로써? 신경적 반응, 뭐에 대한? 그, to 뭐를 조절하는, excessive emotions가 뭐야? 과잉 감정이죠. 과잉 감정, 과잉 감정을 뭐 해주는, evaluate 뭐 하다, accept, induce, display, regulate. 여기서는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And make us for cute, 뭐 엄청 귀여운 존재에 대해서 뭐 하도록 해주는, care 하게 해주는, scratch. 할킵니까? 설치야? 설치. 어, 이가 잘 안 보이네. 설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care인데 evaluate 아니니까 regulate. 조절해주는, regulate 해주는, regulate excessive emotions. 과잉 감정을 조절하다, regulate excessive emotions. 그러니까 오케이, 맡을? 맡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DB 잘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진짜. 얼척이 없어, 얼척이. 조 패버릴까?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자, 근데 죽기 붙다고 해서 와, 사람이 들을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오케이. 'It is not uncommon to hear talk about how lucky we are to live in this age of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ment where antibiotics and vaccinations keep us living longer, while our poor ancient ancestors were lucky to live past the age of 35. 전 문장이 좀 기네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과학적인 부분이고 의학적인 장점이 있는데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훈훈해졌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평범하지도 않다. Not uncommon인데 평범하지 않지 않다. 흔하다. 자주 듣는 얘기다. 그 항생제약이고 예방접종이 우리가 더 오래 살도록 해주는, 반면에 우리의 불쌍한 조상들은 운이 좋았다. 그 35세까지 살아도 운이 좋았다. 오케이, 아주 아주 인정하고요. Not uncommo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t is common 하면 될걸. To live에 대한 얘기. To live 살고 있는, 아, 사는 법. 무슨 용법? 부사적법이죠. Lucky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어떤 살아서 운동이죠. Where에 대한 얘기. 시작의 꽃끝은 여기고요. While에 대한 얘기. 반면에. To live에 대한 얘기. Lucky to live죠. 부사적법이죠. 어찌 어떤이죠. 살아서 운동. 오케이. 흔한 일이다. Talk about을 듣는 것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운 좋은지, 뭐 해서
이 시대에 살게 되어서 모의 시대 과학과 그리고 의학의 어드밴스먼트가 있는 발달이 있는 시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게 돼서 정말 운이 좋구나라는 얘기 흔하게 들었어. 오케이. 누가 뭐 하는 어드밴스먼트 항생제와 그리고 백신들이 여기에 프롬이 있으면 못하게 막는 건데 프롬이 없으니까 하게 해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백신, 항생제와 백신이 있는 이러한 메디컬과 사이언티픽 어드밴스먼트가 어치브먼트가 있는 에이지에 살게 돼서 얼마나 운 좋은지에 대해서 듣는 건 흔한 일이야. 우리들의 불쌍한 조상들은 뭐해서 어땠던 반면에 35세 이상 살게 되면 운 좋았던 반면에 35세만 넘어도 무식히 졸라 오래 살았네 했는데.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만약에 지금도 이랬으면 니네 아버지나 나랑 다 죽었죠.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요? 자 근데 뻔하게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생각될 만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그래 뭐 많이 나오는 형태죠. Well, this is not quite true. At best, it 자 이거 뭐 A, B, C, D 중에 이상한 고르라는 거겠죠? 그렇죠? 맞았으니까 물어보겠죠? At best, it oversimplifies a complex issue, and at worst. It is an obvious misrepresentation of statistics. 뭔 소리야? 최소학에서는 그것은 너 지나치게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한 문제점 그리고 치열하게 되어있는 그것은 그 통계학의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에 대한 얘기 앞에서 얘기한 거 됐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엔 저거밖에 못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가 복잡한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거. 좋게 얘기하자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식으로 바라보자면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자면 위에 한 얘기는 뭐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잘못된 제시다. 뭐에 대한 통계에 대한 그렇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아 망했네 막 실업자 수 엄청 늘고 막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네 그냥 어떤 사람 아니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네 똑같은 통계 가지고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Okay. Did ancient humans really just drop dead as they were entering their prime, or did some live long enough to see a wrinkle on their face? Okay, 그래서 뭐? 고대인들은 정말로 급사. 그들의 전성기에 들어섰을 때 아니 또는 그들의 춤을 올려서 그들의 얼굴에 있는 주위 사람을 보고 오케이 그래서 물에 비친 거 봐도 되지. As soon as they were entering their prime, 그들의 한참 나이에 들어서자마자 급사를 한 걸까? 아니면 얼굴에 주름살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던 걸까? It would appear that as time went on, conditions improved, and so did the length of people's lives. Okay, 그래서 뭐? 뭐 자꾸 나타나 보일 것이다지 뭐로 나타나긴 테디아로 보일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컨디션 몇 번 보지 현상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의 길도 향상됐다. 이제 얘기
봐줄 수 있어요. 에즈에 대한 얘기. 뭐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conditions improved 된 걸로 보일 수도 있어. 환경이 향상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so did 이거 뭐 뭐뭐도 마찬가지였다 할 때 쓰는 거죠. 이거 같은 표현은 the length of people's lives improved to 이 말이죠. 인간의 lives고요 여기엔 수명이니까 length 길이니까 수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람들의 수명 또한 마찬가지로 향상된 듯 보일 수도 있어. 겉보기엔 그럴 수도 있어. But it's not so simple. 그러나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야. 심플의 반대말. Okay.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거야. What is commonly known as everyday life expectancy is technically life expectancy at birth. 뭐? 흔히 알려져 있는 평균 기대 수명은 평균 기대 수명과 이것은 기술적으로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이다. 네, 무엇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다이 관계사죠. 아 진짜 맨날 엉뚱한 거. 꼭 보면 계속 틀린 것만 얘기해요. 어? 흔히 알려져 있는 것 뭐로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다? 출생 시 life expectancy에 대한 얘기. 기대죠 기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평균 수명 기대 몇 살까지 살까라고 기대 뭐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expectancy라고 썼지만 possibility죠. 그러니까 가능성 평균적인 연령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출생 시 when에 대한 얘기고요.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다. 뭔 얘기냐? 뭐가 다른 거지? 쉽죠? But life expectancy at birth is an unhelpful statistic if the goal is to compare the health and longevity of adults. 그래서 뭐? 하지만 그 출생시 기대 수명은 도움이 되지 않다. 분대하게 만약 목표가 성인의 건강과 장수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life at expectancy is an unhelpful statistic. 그래서 뭐 출생 시 기대 수명은 뭐가 되지 않는 통계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통계다. 어떤 조건이라면 목표가 뭐 하는 것이라면 기대하는 아니 뭐 비교하는 거라면 뭐를 뭐와 뭐를 건강과 장수를 비교하는 거라면 누구의 성인의 건강과 장수를 비교하는 거라면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다. Okay. That is because 몰랐다면 이제 because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줘야죠. That is because a major determinant of life expectancy at birth is the child mortality rate which in our ancient past was extremely high. And this skews the life expectancy rate dramatically upward. 그래서 뭐? 그것이 뭔가 그 출생시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결정의 이유는 아이의 사망률과 인류의 고유의 고상 과거 고대의 과거에서 출생시 아이들의 사망률과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리고 이것은 너무 높다. 기대 수명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그게 다야? 그게 아니야. 뭐 그러면은 determinant 주요 요인
결정 요인, 이게 주요 결정 요인이죠. 주요 결정 인자. major determinant, 주요 결정 인자. 이게 주요한 거고, 이게 결정을 내리는 인자, determinant, determine으로부터 왔죠. 명사고요. 그 다음에 child mortality rate, 아 mortality rate구나. child mortality rate 뭐? 아예 사망률. which에 대한 얘기. which 축적방법을 which하고. 얘는 삽입이죠. 네. 여기에 was랑 걸리는 거고요. 선에서가 더 child mortality rate이고. skew.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 그래서 뭐 지금부터 왜 life expectancy at birth가 왜 unhelpful statistic인지, 도움이 안 되는 통계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결정, 뭐의 주요 결정 요인? 탄생시 기대 수명의 주요 그러니까 탄생시 기대 수명의 주요 결정 요인은 탄생했을 때, 애가 태어났을 때 몇 살까지 살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뭐이기 때문이다. 아이 사망률. 사망률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으면 기대 수명은 평균치를 하는 거니까 확 떨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이 태어났어. 애들이 10명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 7명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러면 3명이 100살까지 살았어. 어? 그러면 이게 평균 수명을 얘들이 다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35살쯤 산다라는 통계가 나오게 됐는 얘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야, 탄생시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영아 사망률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우리의 조상 시기에는, 우리의 조상들에서 그 뭐가 여기에 뭐가 익스트림리 하이 했단 말이야. 차일드 모탈리티 레이시가 엄청나게 높았고, 이것이 뭐를 왜곡시킨다? 기대 수명을 어찌 어떤다? 급격하게 상향시키겠어? 하향시키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10명이 태어나서 3명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7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평균치는 35살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5살 되자마자 죽었을까?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단 태어나서 영아 시기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았던 얘기죠. 우리랑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 살았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뭐 통계 내보니까 35살이네. 그러면 뭐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뭐 10명 태어나면 그래도 뭐 9명 정도 살아남으니까 이 애들이 뭐 35살쯤 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If we look again at the estimated maximum life expectancy for prehistoric humans, which is 35 years, we can see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average person living at this time died at the age of 35. 그래서 뭐? 만약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 측정된 최대 대략적인 그 기대 수명치, 3,40대 사람들의 대략적인 기대 수명치를 다시 본다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살펴본다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주 이러한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평균적인 사람이 그 35살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에 대략적인 최대 기대 수명 천사시대 인간들의 뭐였던 35대였던 천사시대 인간들의 대략적인 최대 수명치인 35세라는 이 35세까지 최대한 35세 정도까지 살았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이 35세, 평균 수명이 35세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아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뭐 했던, 이 시기에 살고 있었던 평균적인 사람이 35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ather, 라기보다는, It means that for every child that died in the infancy, another person might have lived to be 70.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뭐, for에 대한 얘기? 때문에죠. 모든 아이들, 어떤 녀석들 때문에, 유아기 때 죽었던 애들, 모든 애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might have lived,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이죠. 했을 수도 있다. 70세가 될 때까지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life expectancy statistic is therefore a deeply flawed way to think about the quality of life of our ancient ancestors. 그래서 뭐? 기대 수명 통계학이 어딨나? 기대 수명 통계는 그러므로 쉽게 결합 없는 방법이다. 우리의 고대 조상들의 삶의 지위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한 아주 잘못된 도구다.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ow can we reduce child mortality rate? 뭔 뜻이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 사망률 영아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Staying active, the key to healthy life. 비결. Statistic errors can undermine research ethics. 통계학적 오류. Undermine research. Undermine이 뭔데? 그러면 research ethics는 뭐야? 그러면 지금 뭐야 연구 뭐야 통계적인 어떤 실수가 연구 윤리를 언더마인 할 수도 있다. 그럼 언더마인이 뭘 것 같아? 추측. 모르겠다. Every life expectancy gains in developing countries. 무슨 소리야? 뭐 한다? 증가한다. Life expenses is a myth. Were our ancestors lived shorter? 기대 수명의 신화. 우리의 조상들은 더 짧게 살았을까? 답은 5번이죠. 오케이, 언더마인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뜻은 아니겠지만, 답이라면 추측할 수 있겠지만. 오케이. 땅 밑을 파는 거죠. 마인이 저 뭐야 광산이란 뜻이 있으니까 뭔가 기반을 약화시키다. 언더마인. 그래서 뭐 통계적 오류가 연구 윤리학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케이, downward 해야 될 거 upward 했고요. downward 돼서 뭐 문제로 나오겠죠 이런 시험에. 그다음에 배열하기와 그 다음에 지칭 대상과 내용 파. It was an unbearably hot Chicago day when the emergency call came over the radio for Jacob's firefighting crew to handle a fire in downtown apartment building. 그래서 뭐? 제이콥의 소방관들에게 왔을 때, 그 시내 아파트에 불을 꺼달라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이에 대한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피지 주워. 알았네.
핫데이가 있구나. 베어러블이 뭔데? 베어러블 참을 수 없을 때. 근데 아, 아까 뭐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나왔는데? 아, 참을 수 없을 쪽 참을 수 없이 더운 시카고의 하루였습니다. 왔을 때는 콜이 왔을 때는 came over the radio 라디오 뭐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to do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Jacob's firefighting crew에게 to handle a fire in the thermal permitting 아파트에 불 났고 Jacob의 firefighting에게 출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더운 날이었대. 더운 날 방화복 입고 기지겠죠. When they arrived, the roaring fire was spreading through the whole building. 그래서 뭐 도착했을 때는 Jacob thought it was already looking pretty hopeless. 트위터에 대한 얘기? 네. 오케이. 그래서 그때 상황이 대신이 됐고요. 아, 이미 글렀어. 그러니까. But suddenly a woman came running up to him, yelling at the top of her lungs, My baby, my Chris is on the fifth floor. 한 여성이 달려 왔다. 그는 나를 소리치면서 그녀의 숨이 차고 My I, my Chris. 5층에 있어요. 힘에 대한 얘기. 힘은 제 거. 지금 제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애를 구해달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제이콥은 쌩까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좀 있겠죠. The tense야? 네. The tense crowd below broke into cheers as they saw Jacob emerging from the building with the boy. 문제 무지하게 쉽죠? 네. 네, 그래서 뭐? 긴장한 군중들은 아래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들이 제이콥이 건물 아이언에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인투 치어즈. 갑자기 환호를 지르다. Break into tears. 갑자기 울다. Break into cheers 하면 갑자기 cheers 하다고. Break into tears 하면 갑자기 우는 거고요. 그럼 break into 두 하면 갑자기 뭐뭐 하다. into 뒤에 두가 오겠냐? 명사가 오지. 아. 갑작스럽게 뭐 하다. 에즈에 대한 얘기. 뭐뭐할때 오케이. 이머지에 대한 얘기 뜻 말고 뜻은 뭐야? 나타나다죠. 네. 말고 형태에 대한 얘기. 소가 얘기해주죠.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래쪽에서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던 관중들이 갑작스럽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제이콥이 건물에서 나타나는 거 아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다. 우! Holding Chris against his chest, Jacob could feel the boy's heart pounding and when he coughed from the smoke, Jacob knew Chris would survive. 그래서 뭐? 그 크리스를 그의 가슴쪽으로 땡기면서 제이콥을 느낄 수 있었다. 소년의 심장이 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이 여기로 더 기침했을 때 제이콥은 알아 수 있었다. 크리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다고? 그리고 설마에 무섭다. 생존할 거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살아있었다가 아니고 생존 아얘 살겠네 어얘 죽었네 살았네 얘 살아있네를 알았던 게 아니고 얘가 아 이제 얘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알게 되었다. 오케이, 홀딩에 대한 얘기 분사 구문이고 hold A against B 하면 A를 B에 대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키스에 대한 얘기. 아, 제이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운딩의 형태에 대해서는 필이 설명해 줄 거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 뛰고 있는 아이의 심장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희에 대한 얘기 더 보이고 꼬맹이고 오케이, 꼬맹이가 뭐 연기 속에서 연기로부터 여기를 빼는 기침이겠지. Cut from the smoke 했을 때 제이콥은 크리스네 K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크리스가 would survive 아예 살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스피는 그 다음에 paramedics tended to the boy while Jacob himself fell to the ground. 그래서 그거겠냐? 오케이, 뭐 맡았다는 얘기겠지. 오늘 맡았다. 제이콥은 인계 받았다. 제이콥이 땅으로 쓰러지고 있는 동안, 땅으로 땅에 뭐 엎어져 있는 동안 파라메딕스가 텐디드 투 더 보이 했다. 오케이, 경향이 있다겠냐? 여기 있네. 뭐 그거밖에 없어? 죽을래? took care of the baby boy, looked after the boy while Jacob himself was alone. 오케이, 이런 젠장. Two weeks after the rescue, two people visited Jacob at the station. 상황이 끝난 거죠. Chris and his mother. They came to thank him and told him they were forever in his step. 그래서 뭐? 크리스와 엄마였고 감사하려고 왔고 그에게 영원히 그에게 뭐 했다고 말했습니다. 돈 줘 이렇게 좀 제이콥이 그럼 돈으로 주세요. 아, 50달러씩만 꼬박꼬박 넣어주면 아 그럼 좋겠다. 막 구조 대원이 직접 가서 그런 사람을 구조 대원한테는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좀 아니면 A desperate and urgent voice made Jacob decide to enter the building instantly. 뭐? 그녀의 절망 전국을 못하고 파한 목소리는 제이콥이 그 건물로 즉시 뛰어든 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decide는 얘가 이러니까 동사 원형인 거고 desperate 절망 urgent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즉시 immediately, instantly. 오케이, 그 다음에 her는 크리스마 he made his way up to the fifth floor with another firefighter. he에 대한 얘기 제이콥이고 길을 헤쳐나갔다. 어디까지? 5층까지 다른 파이어파이터와 함께. By the time they made it up to the fifth floor, the fire had grown so fierce, neither could see more than a few feet in front of them. 그래서 뭐? 그들이 5층에 도착했을 때, 그 불은 냉렬하게 성장했다. 그들 앞에 5피트도 둘 다 못 볼 정도였다. 둘이서 지금 간 거죠. By the time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할 때까지 그들이 5층까지 도착했을 즈음에는 fire had grown so fierce 엄청나게 맹렬하게 자랐고 둘 다 앞에 5피트도
535니까 뭐 1.5m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Jacob's partner looked at him and gave him the thumbs down. Okay. 그래서 제이콥의 파트너가 제이콥을 쳐다보면서 제이콥에게 안 되겠어. 돈 안 돼. As a fireman, as에 대한 얘기. Okay. He에 대한 얘기. Jacob and his partner was right. 파트너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ut he just kept seeing that mother's face in his head.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 다음에 C일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pulsively Jacob ran down the hall without his partner. 뭐 B, D네요 뭐. 그 다음은 D고 그 다음은 B고 있습니까? D, D, B. 맞아서 틀렸어. 잔 거는 괜찮고. Impossibly, Jacob ran down. Impossibly, 어찌? 파트너 없이 ran down the hall 했고, 뭐 하면서, flame into the flame 속으로 사라지면서, as,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disappear, 반대말. appear. appear 말고, emerge가 보이고 있죠. As flames shot out of the apartment like fireballs. 그래서 파염이 뭐 했을 때 또 발사되어서 나왔을 때 뭐 같이 파이어볼처럼 불공처럼 튀어나왔을 때 Jacob could see a little boy 뭐 하고 있는 lying on the floor 바닥에 누워 있는 여기 C니까 lying의 꼬라지. In just about only spot that wasn't on fire. 어디에서 오직 한 곳에서 어떤 한 곳 불이 붙지 않는 오직 한 지점에서 누워있는 아이를 봤다. He didn't even have time to figure out if he was alive or dead. 제이콥은 시간이 없었죠. 뭐 할 시간? 크리스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래서 제이콥 just grabbed Chris and rushed out. 그냥 뭐하고 붙들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Jacob and the boy cleared the fifth floor. Landing just as the fireman could hear the sound of the floor above collapsing. So 뭐 제이콥과 보이가 뭐했다? 빠져나왔다는 얘기인거지. 5층 난간을 막 뭐뭐 했을 때 파이어맨이 could hear 들을 수 있었을 때 소방관이 들을 수 있었을 때 뭐의 소리? 오케이. 여기에 얘가 얘 꼬라지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바로 2층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막 5층 난간을 5th floor landing을 cleared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소리를 무자 한 번 했어요. 뭐? 치과검사 관련된 수술대가 언제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가리키는 게 다른 게 뭐였지? 그랩드 E네? 크리스네. 그 다음에 불이 전체로 퍼지고 있었고 방문해서 고맙다 했고 같이 5층으로 5층 올라갈 때 갔나? 네 갔어요. 5층까지 가서 이제 딱 앞편으로 가서 여기는 by the time day가 여기에 파트너하고 제이콥이죠. 5층까지 갔구나. 불 붙지 않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제이콥은 즉사생 확인할 시간도 없었죠. 나오고 나서 얘가 콜록콜록 거리는 거 보고 he knew he would survive 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 벌써 11시야? 시간 겁나 빠르네.